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을 주실 때에 대를 이을 한 명의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으로 들어온 지 4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70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첫 번째 야영을 했습니다. 라암셋은 거대한 국고성을 만든 화려한 도시이죠. 또 이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나중에 초막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피난민이죠. 피난민들이 임시로 텐트를 치고 불편하게 그곳에서 하룻밤을 거주했기 때문에 숫곳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중에 이제 초막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와 궁궐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바로 압제 아래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모시고 초막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혈통, 유대인 혈통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포함된 많은 이방인들 중에는 나중에 광야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갈렙처럼 믿음으로 험지를 개척하여 약속의 땅으로 만든 그러한 용사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여기 나와 있는 잡족이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에 기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도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행한 이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근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월절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어떤 공고한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바른 말씀의 선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세례받은 이들이 함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또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또 함께 축하하지만 그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모습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품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 시신을 여기에 계속 놔두지 말고 애굽에 매장지가 있지만 여기에 내 시신을 놔두지 말고 나중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함께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곳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셉도 죽기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더 강력한 손길로 바로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곳, 또 성공이 보장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죄악의 도성에 악인의 꾀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호가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죄악의 도성을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긴장감과 그런 긴박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구됩니다. 원수의 압쟁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도록
악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루를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지난 밤 가운데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다시 아무도 써보지 않은 그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광야의 삶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거기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곳일지라도 가장 복된 장소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열린 공동체였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만의 공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직분을 내세우며 우리 공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열린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그런 자유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